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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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제가 뒤에서 봤는데 덕분 서커라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덕분 서커라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느냐 이게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아마 적나라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고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인연 중에 인연이 가장 좋은 인연이다. 그런데 그분은 눈 밝은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분을 뵈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주고 두 번째 자기가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하여 자신과 세상을 멋들어지게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잘 살게 하는 안내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 그 안내는 덕분 서클만큼 이 지구에서 잘하는 학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덕분 서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구나. 여러분 덕분 서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정문적답 적각성취 안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성장 발전하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최근 들어 잠이 계속 쏟아지고 심지어 선생님 법문 들을 때도 자꾸만 졸고 있습니다. 저에게 영감님이 오신가요? 기도를 올렸는데도 계속 잠이 옵니다. 잠 생명체는 잘 다스리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덕분 스쿨 만나서 공부를 해보면 이 세상에 모두 다 하나요, 한 몸이다 이러면서 각자가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인데도 한 몸 안에서 손, 발 역할이 다르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역할이 있다 이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생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잠생명체 잠생명체는 이분한테 물어봐야 돼. 뭐하러 내 옆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분은 하시는 일 욕을 한다. 충분해. 이게 잠생명체가 하는 역할. 우리는 이거 잠생명체가 하는 역할을 모를 때는 최소한 사람이라면 7시간 내지 8시간 자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생명체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10시간 자도 모자랄 때가 있고 하루 종일 자도 모자랄 때가 있다. 잠생명체는 항상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계속 졸리고 자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 2시간 눈 붙이도 우와 깨어나다 잘 잤다 충분해 이러면 2시간 자는데도 정신 말똥말똥하게 하루를 빛나게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자는데도 아직도 더 자고 싶고 졸리고 이렇게 생명체 중에 잠생명체가 충분히 역할을 하니 여러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잠깐 눈을 붙였더라도 우와 잠생명체 덕분에 충분해 잘 잤어 깨우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몸을 빛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혼이 몸에 왔을 때는 내 몸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라 사실 그때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뭐 슬 졸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경우 예죠. 그럴 때는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그 원인을 묻고 해결을 하시면 그거는 즉각 해결이 끝납니다. 그런 경우가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강원도 횡성에 계시는 우리 만득향님께서 오랫동안 지금 암을 이렇게 치료해도 안 되는 분들 많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몇 년째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잠을 못 자면 돼요.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못 돌아가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제일 먼저 이 잠생명제부터 해결해야 단 동작이 이어지겠다. 그래서 제한테 예약이 오는데 보니까 영가의 역량에 의해서 영가는 제가 기도해 줬더만 지금 잠 너무 잘 자니까 와 몇 년 만에 정말 잠 잘 자서 좋다고 고맙다고
한번 찾아뵙고 인사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둬야 돼요. 잠을 못 자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더라는 거죠.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잠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소풍 간다 이러면 두 시간 자도 안 졸려요. 너무 말똥말똥해가지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육신이 무기력하게 보낼 때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귀한 가르침 감사합니다. 지구에 오시면 축하드립니다. 공부를 하는데 평상시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때로는 분별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덤덤한데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깨우지 못해서 그런가 생각해 봅니다. 덤덤하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를 때도 그냥 넘어가는 덤덤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더 좋아질 거다는 이런 마음이 깔려있는 분들은 덤덤하게 아니라 그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깊이 들어가서 해보시면 전지전능한 창조주는 반드시 조건이 왜 전체가 자기라서 더 좋아지도록 해두었다. 그래서 더 좋은 일밖에 없다는 걸 미리 꼭 아시면 어떤 일이 닥쳐도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구나 하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바르게 안 공부의 힘이요. 또 자신에 대한 믿음의 힘이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사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자, 이분도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칭찬하세요. 자신이 믿음이 꾸준히 있어서 그렇구나. 왜?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알았다고? 덕분에 바르게 알게 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입니다. 제 친구 부인이 뇌출혈로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5개월여 누워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식물 뇌사 상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뇌사 하나는 심장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사라는 말은 혼이 몸에 아직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아시는 겁니다. 심장사는 혼이 몸 밖으로 나갔다 딱 요겁니다. 그게 아직 혼이 몸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 뇌 작동이 안 된다는 표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옆에서 무슨 말하는지 무슨 생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혼이 몸에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귀를 다 알아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이때 여러분들이 고마운 표현 고마운 표현 감사 표현 이걸 많이 해주면 다시 세포가 살아납니다. 예. 왜? 세포는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아시고 활용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 이 혼과 영이 영혼인데요. 이 영혼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땅에 넣어도 묻히지 않아서 영혼 빛이고 에너지가 이렇게 바르게 딱 보시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는 임과로 돌아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출발하면 반드시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든지 안 그러면 콩이 안 나든지 간다면 콩 쪽으로 밖에 못 가듯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구가 인간을 돌아가는 걸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마라. 그것은 뭐예요? 빛으로 안 본다는 거죠. 왜? 원래 빛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수, 라면, 찐빵 볼 때 이거 국수네, 라면이네, 찐빵이네 이렇게 보지 원래 밀가루로 만들었다. 밀가루를 안 본다는 거죠.
참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5개월 동안 누워있다 하더라도 빛으로 보시면 빛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다만 역할로 지금 우리에게 뭘 일러주기 위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는가 하고 살펴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과가 걸려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과의 구리가 걸려있는 이 구리를 풀어주시라고, 즉 풀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바라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자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분별을 내려놓은 무심에 있으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심에 늘 있는 분에게 치유를 부탁하는 것 하나의 도움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입니다. 아, 성담 선생님 이번 생신은 성담 선생님 생일에서 최고로 특별한 날이 맞지요? 최고로 특별한 날. 네. 왜 특별한 날이냐면 모두가 특별하니까 특별한 날이다. 모두가 특별하지 않으면 혼자만 특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승단호 선생님 덕구입니다. 정인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정인철이가 존재 정인철이라는 이름이 같은 분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고 답변드립니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과정 따라 해가는 것과 덕분받이 존중과 신뢰받으니까 NH 광성의 길은 약간 다릅니까? 결국은 같은 것이 되는 건가요? 질문하셨네. 자, 공부 과정을, 여러분들, 덕분 스쿨의 공부 과정은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예, 어느 구사의 역이라는 이게 예,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이건 보려지 보이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은. 자, 덕분서쿨에서 이게 기초공사. 기초공사 공부를 여러분들은 뭘 하라고 해요?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를 공부해서 자기를 알고, 그 다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아는 것. 그게 기초공사. 조공사에다가 자 여기 여러분들이 1층 2층 3층 자 이렇게 옥상 이렇게 자 여러분들 1층에서 여기 자기를 알아서 덕분반 공부를 해서 자 2층에 올라가면 1층 여러분들 요걸 이제 공부 방향 약간 틀어주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등각이라고 표현하게 깨달아져 있는 것을 깨달아져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공부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깨달아져 있구나 하고 깨어있는 공부를 하는 것을 1층 공부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공기 덕분이라는 거 아시죠? 공기 덕분에 알려고 하면 평소에 깨달아져 있지 않으면 공기 덕분이라고 제가 일러주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이 깨달아져 있다는 증거를 햇빛 덕분이다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게 내가 깨달아져 있었어요. 부모님 덕분이다 하면 금방 알아들었죠. 그런 거 깨달아져 있다. 그럼 내가 깨달아져 있으니까 깨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요게 등각 공부고요. 2층은 이런 묘각 공부라 그러는데 이 뭐 묘각은 뭐냐면 맞춤식 서비스라고 해요. 맞춤식 서비스. 즉 상대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알아서 그게 딱 맞게 안내할 줄 아는 것을 2층 공부라고. 3층에 오면 에너지체 완성이래. 에너지체 완성. 요거는 NH 완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놔둘 줄 알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몸뚱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지만 여러분은 영혼이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가서 도움을 주고 오기도 하고 미국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건 나툼이라 그래요. 나툼 이렇게 그 공부가 안 차도 높은 공부에 나툼하는 공부가 있다. 그럼 이 옥상은 뭐냐면 어느 구사를 위해요. 왜냐면 이런 걸 NHL 완성해서 나툼 공부를 하시더라도 어느 구사라는 이 습관인데요. 무슨 습관을 길러야 되냐면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니까 지구에 맞는 언어를 구사해줘야 돼. 우리가 이 공부는 학교에서도 부모도 잘 안 가르쳐. 왜? 이 부분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거는 알아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온다. 이거를 인이다 그러고 이런 결과 하라 그래요. 이렇게 인과법으로 지구가 돌아갑니다. 요걸 가지고 평소에 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라는 게 어느 구사래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걸 이루고 싶다. 이루고 싶다면 자 콩을 수확하고 싶다면 콩 심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루고 싶다면 이루어졌다 해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콩 심듯이 여기 열매를 심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콩 심어야 콩 나오듯이. 요거를 딱 맞게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말이 시가 되니까. 이 공부가 제일 어려운 공부다, 이거. 왜?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이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일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자, 이루어진 콩을 심어가지고 콩을 수확했단 말이야. 똑같이 이루어진 여러분이 여기 무엇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이 많이 벌어졌다로 출발해야 하는 거죠. 그걸 더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이 웃는 삶을 살고 싶으면 먼저 웃는 것부터 하라는 게 웃는 것부터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라 그럼 감사할 일이 생긴다. 먼저 덕분이다 해라 그럼 덕볼 일이 생긴다. 땀이 오예요. 이거는 습관이 안 돼서 잘 못해요. 왜 이루어진 뒤에야 감사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으려고 그래. 뭐 거꾸로 한다. 이게 어느 구사력인데 이게 습관을 빌드는 공부는 제가 이게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왜? 습관이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공부에서 중요한데 자 NH 완성의 길은 약간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부가 다 돼야지 NH 완성이 됩니다. 이 공부가.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게 쉽냐면 깨달아져 있기 때문에 쉬워요. 덕분성구를 만나면 출발이 깨달아져 있다고 출발하니까 뭐 이루어져 있다고 NH도 이루어져 있다고 출발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쉽다고. 그 대신에 NH 완성은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요 하얀 백지 요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얀 백지는 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NH 완성으로 돌아가. 여기 뭐냐면 이런 거는 지금 국수, 뭐 라면, 찐빵, 호떡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예요? 밀가루잖아요. 이제 먼저 밀가루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밀가루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NH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쉽게 실감 나게 하려면 여러분 풍선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불어보세요. 불면 이 풍선 하나가 지금 나 개체다. 그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돼? 빵 터지죠. 그러니까 풍선 안에 공기하고 바깥에 공기가 하나 돼. 이게 NH 회복기예요. 이제 회복됐으면 거기다가 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명령을 넣어야 완성. 그 명령을 작동되려면 무심해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같은 게 공부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또 차라리 돌아가나 결국은 뭐 NH 완성 어느 부산에 딱 거쳐야 됩니다. 이거 이 과정 안 거칠 수가 없어요. 모든 공부는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알아서 아 내가 이미 깨달아져 있구나를 알고 그럼 상대방한테 딱 맞게 맞춤식 서비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놔둘 줄 알아야 돼. 몸뚱이 여기 있더라면 어디든지 놔둘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할 때도 항상 인과에 딱 맞게 그럼 인과에 딱 맞게 어느 정도 긍정만 하는 겁니다. 긍정만 하는 게 부정에다가 또 긍정을 접붙이도 왜냐면 이런 걸 알아야 돼. 이 친구가 인과로 돌아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구는 인과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인연과보의 법칙으로 돌아가므로 돌감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붙이고 그래서 단감이 연령과 같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항상 결과를 좋게 만들 줄 안다. 이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축복드립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흔들릴 때가 여러분 언젠가 보십시오. 자꾸 남으로 볼 때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몸뚱이 안에 하나로 있을 때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상대방이 남으로 보이잖아. 그러면 어떻고 저떻고 막 분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항상 한 몸으로 볼 때는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 왜? 내가 책임자고 내가 해결해야 될 주인이다. 무슨 분별해서 군소리 할 수가 없다. 왜? 해결해야 될 당사자라. 이렇쿵 저렇쿵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상대가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보이다가도 어두운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합니다. 지속적으로 상대를 밝게 볼 수 있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은 눈 감고 한 번은 모른 채 하고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이러다 보면 그분하고는 딱 맞게 돌아갈 때가 옵니다. 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보시라고요. 왜? 당신이 빛이라는 것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 그것이 씨가 돼서 열매가 돼서 수확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인욕이라 하는데 인욕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을 수용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왜? 진리라서요. 본래 그렇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걸 다 아는데 하느님 거기 계신다니까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걸 꼭 아셔야 한다고요. 하느님 뜻에 산다면 말이에요. 하느님 뜻에 사는 건 아주 간단해요. 혼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감정으로 이렇게 분별을 할 때는 이때는 개체가 하기 때문에 어때는 하느님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네 알아서 해라. 근데 요 혼이 아이고 제가 그동안 해봤는데요 혼날 짓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혼이 많이 났어. 이제는 안 하겠어요. 나는 그냥 쉬겠어요. 쉬겠다 그러면서 뭐, 아버지 뜻에 따라 살겠어. 하느님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하느님 아버지를 영이라 그래요. 전지전능한 영에게 어때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 느낌을 주세요. 제가 크게 부름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심해서 영감받아 사는 삶이다. 이렇게 덕분수풀에는 그런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걸 꼭 잊지 마. 왜냐하면 물이 바람이 불 때만 파도가 있나. 내 마음도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바람인데 그 바람이 있을 때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상대한테 바람이 있잖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흔들려요. 분별이 끼어들지 않는데.
그저 옆에 있는 것만 어디냐고. 그저 고맙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바람이 곧 바람이라 파도를 얘기하는 운이다 이렇게. 근데 진짜 바람은 이루어졌다고 바랄 게 없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바람일행이라 이렇게. 왜 바라는 거는 밀어냈다 해서 바람일이라 이렇게 하죠.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눈 잘 살 거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바르게 살아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느 순간 신발을 찍찍 깔면서 걷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찍찍 걸어도 됩니다. 이 신발을 끌며 걸어 다니는 여성은 왜 하는 것입니까? 네, 신발 끌고 다니는 건 해보시면 알지만은 습관에 의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끌을 때도 똑같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찍찍 걸어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찍찍 안 걸어요. 그냥 걸어요. 네. 그럼 이렇게 신발을 끌며 다니게 되면 저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자, 신발을 끌 때 자세히 보시면 몸이 피곤할 때 신발이 끌린다. 왜? 드는 걸 잘 못할 때 있잖아요. 뭐 다리가 매우 힘이 듭니다. 요럴 때 있어요. 옷 봤어야 돼. 왜냐면 이 가볍게 이게 안 돼. 그렇게 잊히지. 왜? 힘이 들어서 몸에서. 네, 네. 그래서 요거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 좀 쉬워져서 발을 가볍게 해줘야 되겠네. 요런 것도 필요합니다. 덕분서쿨에 가면 덕분서쿨만의 인사법이 다른 것 같은데 인사법은 무엇인지 궁금하며 왜 안녕하세요 인사로 익숙한 덕분서쿨 다르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덕분서쿨의 인사법은 인사가 만사라 해서 여러분들 회사 운영할 때 인사가 만사다고 정치도 인사가 만사 덕분서쿨도 인사가 만사라고 뭐야 인사할 때 이미 끝났다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딱 하나 그걸 이루어주고 싶다 그래.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든지 손에 안 보고 턱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거 이루어주려고 그래서 덕부입니다 하세요. 덕불 일이 생깁니다. 이걸 줄여서 덕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 이루어주고 싶거든요. 그 속에 또 숨어 있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 존재가 나를 이렇게 존재하도록 해주니까 그 전부 다 인연들이 막 그래서 덕분서쿨은 인연 덕분에 전연이 좋아진 줄 알고 항상 인연 만나고 그저 덕분이라고 인사를 잘하라. 그래야지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분서쿨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올라가야 되고 솔 이상 소리가 그래야 솔솔 풀리고 솔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 룰루랄랄라 되니까 끝났다는 거죠. 입꼬리 올려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항문 닫고 할 때 항문을 닫는 줄 알고 이 항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발음에 유의하시고 항문 닫고 입꼬리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더 효과가 좋다.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신발 찍찍 끊는 거는 몸에 힘이 들을 때다. 이렇게 하시고 너무 심하게 질책하지만 미안해 조금 더 휴식 취해줄게 일러줘서 고마워 하고 발을 들고 사뿐사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발을 여러분들 데릴 수 있으면 끌지 않는 신발은 뭐냐 딱 운동화 같이 딱 제대로 신는 거 있죠. 끌리지 않는 신발 제대로 딱 신으면 발하고 같이 가는 거 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슬리퍼 같은 거는 자연의 지각 지가 끌리려고 그래요. 네, 그런 거 대신 안 신으면 끌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편님을 덕분스쿨에 입학시켜서 공부하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공부를 양이 너무 많다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편님을 공부하는 거 네. 아, 이거 진짜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편님을 잘 만나가지고 자기가 별로 안 해도 왜? 내편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니까 자기는 조금만 해도 되는데 저희 내편님 많이 오으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제 짐을 좀 들어주세요. 당신이 많이 하면 나는 조금만 하면 돼. 오늘부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편님 덕분에 공부한다. 공부 양이 많은 것 같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표현을 정확히 하셔. 공부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나누어 줄 걸 많이 준비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데 맞춰서 요리를 해주려니까 재료가 많아야 되잖아. 재료가 몇 가지 안 되면 거기서 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근데 내가 요리할 재료를 많이 만들어 두면 다양한 요리를 그것도 다 사람에 맞춰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공부의 양이 맞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돼. 왜? 덕분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근데 덕분이다만 하고 맨날 만나면 덕분이다만 아니 우리는 맨날 된장찌개 먹냐? 된장찌개 먹냐? 이런 소리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김치찌개도 나오고 두루치기도 나오고 후라닥딱딱 후라이도 나오고 이게 다 나오려고 요리하는 게 재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공부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나눠줄 재료 준비를 하는 거라. 네, 재료 말이야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분석으로는 만나는 분들 다양한 요리로 맛있게 해드리라고 이렇게 재료를 많이 챙길 수 있게 안내하는 학교니 얼마나 재밌고 멋있는 오늘도 이런 재료를 하나 배웠으니 요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보! 오늘 재료는 요게 나왔어요, 요게. 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재밌게 하세요. 공부만큼 재밌는 게 없고 많이 남는 장사도 없고 죽어도 가져가는 장사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 공부만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자랑 많이 하시고 그래도 이 모두가 내피님 덕분에 할수 있었다고 끝까지 내피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덕분이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이분은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글씨 보니까 벌써 알겠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